이거 전부 다 개선시켜줘야 되고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부작용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월세 가격이 대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제 혜택 다시 부활해줘야 된다. 부기등기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주거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3법 폐지가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아파트에 등록 임대주택을 반드시 부활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해 나섰고요. 소형주택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은 자동말소는 가능하지만 자진말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진말소도 시급하게 도입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부기등기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선 촉구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개선해 주지 않고 또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활되지 않을 경우에 굉장한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후폭풍으로서는 월세 가격 대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는 부활돼야만 할 것입니다. 자, 임대차 3법 등으로 인해 전세 대란보다 월세 대란이 먼저 왔다고 주장이 재개되고 있고 관련법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임대차 3법 내용 중에 등록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가입 등이 임대료 급증을 부추기고 있고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7.10 발표가 나고 난 이후 단기 및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가 폐지되면서 매년 등록임대주택이 수십만 채가 말소된 후폭풍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7.10 조치 이전에 등록임대주택 약 160만 호와 비교하면 지금 현재 96만 7천 호 정도로 약 2년간의 감소율은 40% 정도에 다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협회 측은 서민주거 안정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전망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단기 등록 임대 사업자는 본격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 종료와 함께 등록 말소를 앞두고 있으며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은 오히려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등 공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서 서민주거 부담이 더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짜리 아파트 등록 임대 단기 임대 사업자 2018년을 끝으로 거의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2년에 자동 말소 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약 40% 정도에 거의 다른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전월세 가격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서민 주거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서울아파트 등록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약 43.4%나 저렴하며 월세 역시 30.9%로 낮았다라고 밝히며 다른 지역 역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40%가량 저렴했다라고 통계 자료를 대신해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주변 시세 강북 지역 외곽 지역에 25평 뭐 전세 신축급으로 해서 거의 6억 정도가 시세인데 기존에 만약에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가 폐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40% 정도 저렴한 3억 5천의 전세 시세에 거의 뭐 10년 동안 또는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차 시장에 안정을 취하면서 거주하고 있었겠죠. 근데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 시세 대비해서 6억 정도 되는 전세 시세 여러분들 갈 의향이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월세 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안해질 요인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부활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정상화가 시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폐지된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 5년 단기 임대 신설과 모든 유형의 등록 자진말소를 허용해서 부작용을 보완해야 정상화를 전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협회는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개선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7.10 조치 이후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면서 가입 여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보증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보증 금액을 낮추고 월세 전환을 진행하고 전세들이 사라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고금리 상황도 월세와 가속에 힘을 싣고 있어 서민 주거 비용이 부담이 크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세 대란이 아닌 월세 대란이 계속적으로 지금 심화될 거다 라고 강조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민들의 촉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월세 가격이 대폭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제가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정부에 정책적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을 논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주택임대사업자 폐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폐지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월세 가격이 대폭등한 결과를 초래해버렸습니다. 자, 총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폭등할 거다. 자, 아파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시킨 결과로서 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등한 결과를 초래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폐지를 해버렸으니 기존의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해서 국토부에서 조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약 40% 정도 저렴한 시세로 세입자분들이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니까 재등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와야 돼요. 나와보니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시세가 엄청나게 높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세는 못 가겠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세 대출 받으려면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요. 이분들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준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또는 보증금이 없는 분들은 월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또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월세로 들어오는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증가가 계속적으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월세 가격은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초래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월세로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전월세에 대한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세 가격은 대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소형주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소형주택이라는 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뜻하는 겁니다. 세제 혜택이 없어졌어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등록 안 하죠. 등록이 안 되고 또 여기에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오는 세입자분들,
이 다운사이징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소형주택에 따른 세제 혜택도 다시 부활해줘야 된다. 또 여기에 세 번째,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부기등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증보험은 누가 원래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임대인에게 짐을 아예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기등기도 우리 소유권 이전할 때 그 등기부 등본에 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등기를 또 쳐야 돼요. 부기등기를. 굳이 칠 필요가 없죠. 렌트홈 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또 이거를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할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 나옵니다. 보증보험 원래 의무적으로 임차인이 본인들이 다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임대인에게 짐을 넘겨버렸어요. 임대인이 만약에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할 경우 과태료 한도 3천만 원 내에서 약 5에서 10% 정도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3개월 이내로 하지 않을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5%로 과태료가 나와요. 만약에 6개월 이상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10%가 나옵니다. 전세보증금 3억이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 6개월이 넘었다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그럼 10%면 3천만 원 나온다고요. 3천만 원. 자, 그리고 보증보험 의무가입 3번이나 통보했는데 3번이나 하지 않을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 전부 다 환수 조치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게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더라도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절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절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거절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허그에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게끔 거절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크게 보자면 첫 번째, 부채에 대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클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거절 통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채라는 거는 전세 보증금 플러스 임대인의 대출 금액 합계입니다. 이 금액이 주택의 가격보다 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의 가격은 어떤 기준에서 보냐면, 첫 번째, 1년간에 매매된 사례가액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평형대가 몇백 채가 있지 않습니까? 몇백 세대. 그래서 1년간의 매매 사례가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부채의 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가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소형주택이 문제가 됩니다.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면적도 다 다르고 전부 다 구분짓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매된 사례가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시가격으로 보는데,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에서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적용 가율로 곱합니다. 그러면 이 적용률은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공동주택에 적용을 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120%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는 150%, 3억에서 6억은 140%, 6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13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120에서 150%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도 없고 1년간 매매된 사례가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나 신축 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책정해서 감정가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해서 감정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반해 신축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오래된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의 적용률이 아무리 뭐 120에서 150%까지 해준다라고 한들 부채 가격보다 훨씬 더 작은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허그에서 거절 통보를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두 번째 대출에 대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 금액보다 클 경우에도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오래된 소형주택을 들고 계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세제 혜택 토해내지 않고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전부 다 상환해줘야 돼요. 이 대출을 전부 다 상환해줘야 됩니다.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가격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주택을 줄여줘야 돼요. 주택가격보다 더 낮게. 그러려면 대출을 갚아줘야 돼요. 대출 상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 전세보증금의 일부분을 주택가격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을 전부 다 월세화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등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이 보증보험 이거 전부 다 개선시켜줘야 되고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걸 왜 임대인이 지불해야 됩니까? 그리고 감정가도 뭐 국가가 지불해 줍니까? 아니에요. 이거 감정가 임대인이 본인이 감정 떠서 본인이 감정가 책정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부작용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월세 가격이 대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 전부 다 개선할 필요가 있고 폐지할 건 폐지해줘야 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등록임대주택 부활해줘야 되고 또 소형주택도 마찬가지 이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해서 넘어오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제 혜택 다시 부활해줘야 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부기등기 없애버려야 되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리고 보증보험 의무 가입 이것도 당연히 임대인 의무가 아니라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명목이기 때문에 이걸 임대인한테 짐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약에 넘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전세보증금 내려서 월세화 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바뀌어야만 합니다.